위풍이랑 당당히 하면은 배째라면 위풍이가 이기겠지? 힘이 더 세. 인상이 더. 인상도 더럽고. 인상도 더 무서워 얘가. 귀여워 발바닥. 근데 당당이는 가만히 안 있던데. 당당이 꼬물거려? 위풍이가 더 꼬물거려. 나 걸을 것 같아. 방금 좀 걸었다니까 아까. 지금 뒷다리 들었잖아. 이건 진짜 처음이야. 죽는다. 뒷다리에 섰잖아. 뭐야 갑자기. 갑자기. 걸음마 뗀 거야? 벌써? 사람으로 치면 거의 50대, 60대라고 하더라고요. 편안하고 따뜻한 곳에서 출산을 도와주고 싶어서 저희 집에 데려왔는데 튼튼하게 잘 컸으면 좋겠다 싶어서 좀 센 이름으로 한번 지어보자. 위풍당당하는데 그때 저희 둘이서 아 그거 좋다. 위풍이 당당히 하자 이래가지고 위풍이랑 당당이라고 지었어요 이름. 어렵게 출산을 마친 자빈이와 위풍당당 새끼들의 가족 탄생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.